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셔요. 이기질 못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조용히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가지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그 하나님 품성이 다 표현화 있어.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이 많은데 또 하다가 또 울 것 같으니까 이쯤 하고 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천국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바로 이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평양 섬의 상해 핏카라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망망대 태평양에 점 하나 찍혀있는 그런 아주 외딴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1808년에 그 섬 부근을 지나던 미국의 배 토마스 호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감옥도 없고 술도 없고 범죄도 없고 게으름뱅이가 전혀 없는 아주 좋은 공동사회였습니다. 그 섬은 200년 전에 1790년에 바운티 호라는 배에서 명령을 거역하는 항명 폭동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합해서 27명이 그 섬 해안에 당도하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 한 선원이 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섬은 방탕함과 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는 백인 한 명뿐이었고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원이 바운틴 호에 실려있는 한 괴짝통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변화받게 된 그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모두 변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악이 평범화된 이 혼탁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알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제 사랑의 하나님 일 또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박사님이 안 오시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대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아주 아리따운 소녀에게 그만 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날마다 보냈습니다. 청년은 성격이 아주 소심해가지고 그 소녀 앞에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만 하면 퇴짜 맞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마음만 그냥 편지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편지는 어느덧 600통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거의 2년 동안 열심히 보냈겠죠? 편지가 올 때면 그 시간 맞춰 우체부가 오니까 소녀는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우체부의 작은 윙크, 수줍은 윙크에 수줍은 웃음으로 호호 웃으면서 뒤돌아오던 그 소녀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어머, 신랑이 네가 옛날에 말하던 그 편지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때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의 미소와 대화가 더 소중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우체부와 결혼했어요. 600번을 만났으니 윙크 한번 하고 아니요? 잘 지내니? 이러다가 결혼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도 하나님 한번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 번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많이 배우셨다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저 신나게 오늘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요. 잠깐만요. 자, 모두 일어나 보실까요? 모두 일어나 주세요. 걱정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하. 웃으세요. 자,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잘하셨습니다. 자, 자 일어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타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건강식부터 하는 거. 자, 해변대 박수로 다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CM송 하겠습니다. 네. 박수. 스타트 해보세요. 해보세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뉴 스타트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놀라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 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건강식을 해보세요. It's good.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야! 운동을 해보세요. 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야, 맑은 물. 맑은 물 마시세요. 이츠 쿨. 맑은 물 마시세요. 이츠 쿨.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 마시세요. 햇볕. 햇볕을 조이. 오, 가자. 예. 햇볕을 조이. 구리빛 피부.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볕. 햇볕을 조이세요. 예. 절제.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절제를 해보세요. 그만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세요. 우와. 맑은 공기 마시세요. 우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 휴식을 취. 코 보세요. 코 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옆 사람 보면 뛰어갑니다.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같이 어땠는데. 뉴스타트 해봤더니 어땠는데. 놀라운 생겼어요.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마지막 한 번 더. 뉴스타트 해봤더니.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는데, 아, 나는 목소리에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드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거침없이 얘기해 주셔요. 제가 이게 소문을 통해 듣거든요. 예? 소문을 통해 듣는 것보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꼭 주셔야 돼요. 어, 저분 잘하는 것 같은데 연락 안 준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일리세요. 알았죠? 선물 드릴게요. 네. 노래요? 아. 노래요?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에, 지금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 아이, 그러면은 아,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불러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성 솔로가 필요하긴 한데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반주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게 참 왜 갑자기 또 가사에 좋은 노래 받으세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너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장박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서둘른 곳은 없을 거야. 이로를 얻은 멋진 나. 자, 우리 박사님의 강의를 감동스러운 박수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맞죠. 아,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랬네.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당신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진리요, 길이요,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봅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만 보게 하지 마옵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넣어두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불어넣으신 숨겨진 생명,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찾아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 이 무한한 생명, 이 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여기. 응? 지나야 돼. 왜 자꾸 나오지 이거? 자, 그럼 엽기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뭐요? 막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여부의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자기를 뭐요 벌을 주고 있다. 뭔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뭐요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겁니다. 좀 말 좀 하셔. 왜 이렇게 무슨 죄가 내가 있길래 내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지 쟁변한다 말까 말까. 나로 알게 하옵소서. 참 이제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의롭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좀 알게 뭐요 해달라. 사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예요? 겁납니다. 겁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기가 쉽지 뭐예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알면은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은 나를 절대로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아빠 나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할 수 뭐예요? 있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빨리 착해져야지. 응, 착하도록 해볼게. 이제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한테 뭐요?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관계, 자유스러운 관계, 죄책감 없이 내가 내 죄를 expose,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믿는 사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입니까?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노출할 수 있는 사이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사내 아이가 6살이 되었다 합시다. 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가장 믿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부족한 면을 부끄럼 없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래야 된다. 우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자꾸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가장 나의 부족한 점, 나의 가장 악한 면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충성이 돼야지. 그거는 못하면서 충성할 테니까 네, 부족한 거 좀 봐주셔. 이런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요? 수평관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나중에 좀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좀 꼬집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항상 2391로 좀 와봐. 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순종할래 안 할래? 명령이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린 자꾸 뭐요? 역대 그 요새 그 역사극들 많이 나오잖아요. 신하들은 뭐요? 곧 준행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감마마다 이거지. 그래서 자꾸 명령하시는 것을 뭐 어떻게 거역하리까?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문화를 자꾸 하나님하고한테 대입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댕겨 보면요. 이제 미국이 요새 들어와서는 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참 이 우리의 느낌이란 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각 나라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는데 밝으냐 어두우냐.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 중국을 가면 막 대낮인데도 어두워. 막. 몇 개월 전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밝고 어둡다는 것이 사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얼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죠? 진선미가 있을 때 이렇게 밝고 그러면 나라가 밝아 보여요. 하여튼 미국만 가면 환해. 예. 환해. 근데 이제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어둡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북한을 건강상만 가봐도 북한 군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웃지를 못해. 웃지를 못해. 네. 웃음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인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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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계화 다 하더라.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 성경적인 문화를 이해하기가 뭐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제일 화난 이유는 뭐겠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유럽이 하도 어두워서 하도 억압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자 해서 그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품성이 제일 많이 나다. 제가 1970년에 미국을 갔는데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진짜 천국.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도 하이. 뭐 얼굴이 환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하이.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야 나 모르는 사람 많아서 청수가 빨리 지나가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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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How are you doing? Nice day, huh?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급격히 달라져 어두워지고 있어. 급격히 참 놀라운 사람. 예. 예. 옛날에는 저 같은 사람이 촌놈이 가가지고 70년대 한국에 가서는 얼마나 촌놈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을 알아야지. 길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 뭐 맨날 응기적거리는 거야. 맨날 응기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절대로 신경질 내는 사람 없었어. 예. 응기면은 뒤에서 빵빵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빵빵하는 게 아니라 서라고 그래요. 먼저 세우면은 지가 와요. 어디 찾아가나? 여기 찾아간다 그러면 오케이 내 따라오라. 그런 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타이어 빵꾸 나면 타이어 갈아주지. 천국이었어. 뭐 지나가면 우리는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뭐 차는 샀는데 타이어 갈 줄 알아야지.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아, 그래서 타이어 아, 빵꾸 났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갈 줄 모르나? 이러면 갈아주는 거예요. 땀벌벌 흘리면서. 예. 그런 나라였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였어. 근데 이제는 사정 없어요. 미국 사람들 절대 빗대 안 냈거든요. 이제는 빨리 막 욕을 하고 막 손가락으로 욕해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훨씬 많아졌어. 아,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욥이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자, 알고 싶다. 이 알고 싶다는 말은 욥이 지금 이 알고 싶다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도 뭐예요? 물론 되죠. 되지만은 이 욥이란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나로 뭐예요? 있다면 좀 알게 하셔. 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차이를 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친구였어? 아이치 엘리바스는 하나님 겁난다 두려워다 이 친구고 빌다스 뭐요? 빌면 봐준다. 여기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야. 소발. 소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애매모호한 사람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다 알겠냐. 이제 이게 다 우리 사회 오늘 있는 유형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소발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다 아니? 그래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설명을 안 들어. 안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0.1%도 설명 못한다. 그런 사람 트위터 소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엿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엿보고 네가 아무리 착해봐야 뭐요? 사실 별 볼 일 없다. 근데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너는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차원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괴롭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들은 괴롭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충고한다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빌다시 충고하는 방법, 괴롭히는 방법하고 소발이 괴롭히는 방법 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제 소발을 읽어보면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참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적반아장이라 그래요. 자기처럼 뭐요? 선한 것을 학대하며 멸시하고 악인에게 뭐요? 빛을 비추. 와,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자들이 남편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적반하장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스운 얘기. 아주 우스운 얘기. 경상도 마누라하고 경상도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전혀 무력해. 경제적으로도 무력하고 또 그것도 무력하고. 그때 이제 부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어. 아 근데 그 능력은 영 없어. 그럼 뭐라 그러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 부인은 경제적으로는 불평이 많아. 좀 무능한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참 우수해. 그래서 참 우리 남편이 이런 면에서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부부 싸움이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네가 짐승이지 뭐고? 그 잘하던 것도 뭐요? 잘하는 것도 때려잡는 거요. 잘하는 것 거죠. 그 남자 뭐 기가 딱 차는 거지 그렇죠. 하여튼 뭐 아무리 잘하는 것도 이렇게 돌려치면 막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잘하면 뭐라 그러게? 그래 니 잘났다. 할 말 없어도 막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이거 아주 고전입니다. 고전. 요새 다 잊어버린 것들이요. 고전. 저는 고전 중에 특선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가면. 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부부싸움한테 하는 말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말은 욥이 제정신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푸념이야. 진짜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눈이 하나님의 눈이 사람 눈이요. 왜 그렇게 못 봐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하다니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 눈이 사람 눈이요. 좀 더 잘 보셔. 나의 가치를 진짜 좀 보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요? 당신 참 유치한 사람이요. 유치한 하나님이요. 사람 차원밖에 안 되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뭐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이 말을 뭐 아주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를 죄, 나의 죄를 사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내 같은 미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죄 조금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참 유치하고 당신 좀 크게 돼 보시오, 좀 하나님 다와 보시오, 이런 뜻이요. 그래놓고 탁 하는 말이면 주께서는 내가 뭐요 악하지 않은 줄 아시니다. 참 배짱 좋다, 그렇죠? 이제 그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이제 하여튼 이거 다 하려면 하다 한 줄 한 줄이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지만 이거 뭐 다 하다가는 뭐 15장 가다가 끝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다음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뭐요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뭘 보고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를 보고? 자기를 대접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알았다. 하나님이신 당신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뭐요 아닌 걸 내가 확증을 했다. 그렇잖아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긴 했는데 이번에 당하고 보니 뭐요 네 진짜 엉터리다. 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네, 시편 103편 나의 모든 죄를 뭐요 사하시며, 다 그랬잖아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을 보면은 내가 의로워도 폼을 못 잡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내 스타일 다 구겨놨다. 내가 의로워도 내가 당당할 수가 없다. 왜? 누구 때문에? 당신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 의롭다고 할 수가 뭐요? 없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갔으면 이거는 뭐요? 이혼 아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욕을 들어먹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욕 들어먹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뭐요? 예, 믿으며 앞으로 또 좋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욥에 대하여 믿어주고 계신 지금.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한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극한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막 악해도 이렇게 악하게 매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뭐요?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머리 조금만 들었다면 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드려. 갈마드려가 뭐예요? 갈마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고생시킨다는 말인데 어쨌든 이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You bring new witnesses against me and increase your anger toward me. 아, 갈마드린다 말이 나를 악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뭐요? 증인들을 세운다 이 말이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를 뭐요? 악하게 일부러 어떻게 해요? 만든다 하는 데. 그래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제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즉 이제 그만 뭐요?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뭐요? 광명도 흑암 같다. 이 말은 누구를 모욕하는 말이요?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광명도 흑암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던 빛도 이제는 뭐요? 알고 보니 흑암이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까지 욥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혀 진짜 진리는 뭐요? 진짜 빛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욥의 처지에서 사실이. 자기가 광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걸 당하고 보니 뭐요? 그것도 흑암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 그렇죠?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는 그것은 빛이 아니고 뭐요? 흑암이에요. 내가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건 흑암이에요. 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밖에 안 됐어.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완전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완전하다 그런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나중에 우리 한번 봅시다. 11장 소발 소발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입이 부풀었다는 말 뭐 입이 부풀었대. 그 참 그러니까 뻥이 너무 세다. 이 말도 욥 보고 야 너 뻥이 너무 세다. 말이 너무 많다. 네 자랑하는 말이 그러니까 욥의 말 소발의 입장에서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전부 누구 자랑이요? 지 자랑이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뭐요?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죠. 네 말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게 이제 이 소발이 들은 뭐요? 욥의 여러 부풀어진 말의 뭐요? 판단이요. 그래, 네 잘났다 이 말입니다. 너는 깨끗하다 하나. 그런데 이제 이 소발은 뭐냐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묘한 그 지혜로
너에게 뭐요? 너에게 지금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뭐요? 보이기를 원하는데 네가 너무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지금 못하고 있다. 일리 있긴 일리 있어. 그렇죠?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제 너는 알라. 하나님의 뭐요? 벌하심이 네 죄보다는 경하니라. 이런 걸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disgusting 그래요. disgusting이란 말은 뭐예요? 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탁 하면서 상대방을 치는 거.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라 그러면서 상대방을 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탁 내리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야? 이제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하나님을 올려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뭐요 알 수 없는 오묘한 분이다. 막 이렇게 했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가두시고 개정하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우리 모르게 죄 지은 거 하나님 다 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네가 이런 고생을 하지. 자, 그 다음에 12장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자, 아주 초하게 돼갑니다. 그렇죠? 이 완전한 욥이 막 이제는 뭐요? 그래, 너만 사람이야. 그래, 네 잘났다. 이제 이렇게 해요. 경상도 마누라 똑같이 돼버렸어요. 욥부터. 네 잘났다. 이제. 이게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이게 다 이게 그 당시에 뭐요? 당시의 의인들이요. 이 의인들이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막 이상구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품성을 안다 해서도 뭐 이론적으로 알았지 내 생활에 완전히 뭐예요? 적용을 못 시키면서 이제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말다툼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발전시켜놓고 나중에 보면은 부끄럽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놓고 얼마나 유치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많이 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많이 한 거 같아.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면 이 욥처럼 이렇게 이 의인들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그래, 너그만 사람이가 그래 좋다.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점점 이게 막 점점 악질적으로 변해. 점점 악질적으로 변합니다. 자, 하도 커가지고. 이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게 18장으로 한번 뛰어가 보면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이제는 욕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소발하고 엘리바스하고 이제 야, 욥 이거 얘한테 무슨 말을 이제 더 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 도저히 못 갈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뭐요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기도. 이제 이까지 나가지 이까지. 그러니까 뭐 이 과정은 우리 좀 생략합시다. 이제 뭐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이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위로하러 왔다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 엽기에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이 성경의 한 줄 한 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왜 욥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쓸데없는 말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데 이제 이 제가 읽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읽어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완전한 사람들이야 이게 담대 훌륭한 사람들이 점점 사단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장 유치하게. 가장 악질적으로 이게 그냥 변화시키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네. 이거를 말로만 하면 이거요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거 그렇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만에 거룩하던 사람들이 뭐요 이 지경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기가 뭐예요? 생략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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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점 뭐예요? 상황이 얼토당토하지 않게 처음보다 뭐예요? 훨씬 더 악화되는 그 악화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도 이제 사단에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되지 뭐요 말도록. 그리고 만약 우리도 이런 짓 많이 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응? 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그게 왜 이게 우리들 간의 은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고. 계속 말에 말로 받고 말에 말로 받고 나가지는 뭐요? 말라야 그렇지. 예. 예. 그래서 말에 말을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악한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보세요 이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분하여 스스로 뭐요? 스스로 찢는 자야. 욥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제는 뭐요? 아, 뭐 광명도 허감하고 갔다. 아, 난 막 죽을란다. 자, 하나님 이제 고만 이제 괴롭히라. 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뭐요? 끝이다. 난 막 죽을란다. 아, 이렇게 막 급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네가 최고냐 이 말입니다.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이나 이 친구들도 욥이 드디어 누구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막 훈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극치 여기가 18장이죠. 19장에 가봅시다. 19장에 가면 이 아주 극치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가 넘어갈수록 욥은 이제 막 친구하고도 완전히 뭐예요? 이렇게 되고 또 막 하나님하고도 뭐예요?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욥이 대답하거든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여도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보다 내가 나은데 나보다 못한 놈들이 나를 뭐요? 모욕해놓고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구나. 이제 막 진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말은 잘하네요. 그렇죠.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나의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을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이제 통곡합니다. 이제 갑자기 외로워졌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외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지잘났다고 하는데 동정심을 받을 수가 뭐요? 없지요. 그러니 외로워지니까 이제 슬퍼지면서 좀 약해집니다. 보세요. 내 집에 우거한 자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이게 뭐요? 이제 사람 뭐 말이 아닌 거요. 이제 어린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넋두려 이제 그렇죠. 그 옛날에 나하고 그렇게 친하던 정하늘씨까지도 이제 뭐라 이랬습니다. 이런 넋두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뭐요? 이 끝을 뿐이구나. 그다음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나의 친구야. 이제 친구로 불러. 갑자기 외로워지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쳐도 너희들은 치지 마라. 그 다음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여튼 하나님 묵사발 만드는 데는 선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번에는 막 누구 밑으로 쳐넣어버려서 친구들 밑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유치하지 않잖아. 너희들만이라도. 그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뭐요? 한번 위로해봐라.
너희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면서도 또 독기 있는 말을 내요.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와, 아주 못돼서 그렇죠. 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요. 나중에 이명원이가 이거를 읽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새 사람은 몰라도 나중에 혹시 이상구가 이거를 읽고 아, 요번 억울했다고 말하겠지. 그래서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뭐요? 돌에 새겨졌으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엉터리인가? 그것이 영영이 밝혀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자 여기 이 말이 자 보세요. 이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 다 연결된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 이게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완전히 나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요거 25절 한 절만 딱 꺼내 가지고 욥을 착하게 만들어. 이거는 정말 안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고 산을 보고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라. 19장 25절 정말 딱 펴놓으면 욥은 뭐 아직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뭐요? 이런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말은 아주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육체 밖에서 본다는 말이 이게 좀 그러니까 내 몸이 다 썩어져도 내 혼이 뭐요? 본다. 이런 영혼 불멸설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로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봅시다. 아, 한글 킹 제임스는 어떻게 돼요?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 이게 이제 진짜 맞는 말입니다. 육체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뭐예요? 이 썩은 몸, 벌레들이 다 뭐 그래도 나는 뭐예요? 서서 그 구속자를 만나겠다. 이 말.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지겠다는 거요. 그 얘기지 뭐 욥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 뭐 그거는 아니올지다죠. 내가 친히 그를 뭐요? 친히 그를 보리니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뭐요?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볼기잖아. 내 여기는 콩팥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되게 저거 장부입니다. 장부. 내 내장이 다 썩어도 내가 안 죽고 뭐요? 살아서 내 눈으로 하나님 내 볼기다. 이 말입니다. 네. 너희는 문제의 뿌리가 내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박해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라 진노가 너희는 칼을 무서워할지니라 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는 너희로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새 친구로한테 뭐요? 얼음장을 놓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끝에 구속자가 오면은 하나님이 오면은 나는 뭐요? 이 장 내장이 썩고 피부가 다 썩어도 내가 당당할 수 있다. 근데 너거는 뭐요? 칼 맞을 기다인자. 그때 가서 하나님이 겹판내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욥한테는 뭐라 그러기를 바라는 거요. 어, 욥아 미안하다. 아, 이게 잘못됐네 이거야. 네가 옳다. 그리고 너거는 뭐요? 너 새 친구는 칼 반대. 와, 대단하지요. 이렇게 악화돼 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9장까지 뛰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쯤 돼서 욥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다 누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사단이 뭐예요? 기분 좋은 거죠.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겠죠? 욥의 본성이요 이게. 그건 내 사람이요. 당신 모르요. 뭐가 욥이 하나님을 안단 말이요. 하나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 없이는 우리 자신도 욥 자신 이 시험이 만약 이런 시험이 없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욥이 이제 밑바닥을 쳐야 돼. 그렇죠? 치면서 자기 안에는 전혀 뭐요? 어떤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경외도 못하겠고 이제는 욥이 어떤 지경까지 온 거요? 이제는 욥이 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요? 아주 욕되게 불공평한 그런 대상으로 막 완전히 취급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끝이요. 여러분 영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욥의 하나님은 욥이 자기의 품성을 모른다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다 압니다. 아는데도 자기 품성을 알려면은 이 시험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시험이 필요하고 사단 쪽에서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뭐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험을 피할 수가 뭐요? 없는 입장이요. 그게 하나님이 이상구가 믿음이 좋아. 그래 얼마나 잠있나 한번 보자. 이런 시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험을 위한 시험.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효자인가 한번 보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에 뭐요?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유도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욥이 드디어 뭐요?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만날 길은 이 길밖에 뭐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인 줄 알고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단은 전혀 시험을 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전혀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가만 놔둬도 뭐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안 갈 사람들.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뭐요? 않을 사람들. 자기가 돈 주면 돈에 취해서 좋고, 명예 주면 명예에 취해서 신나고, 권력 주면 권력에 취해서 신나고, 뭐 진리 웃기지 마라. 그래서 이쁜 여자 붙여주면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또 뭐 신나고. 그래서 다 저 자기는 돈복도 많고 여복도 많고 권력복도 많고 뭐 그러면 이 그래서 이 사단이 복을 변질시켜가지고 막 복을 주는 거야 막.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복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요. 진짜 복은 뭐요? 진리야 진리. 하나 생명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추구하려 그러면은 사단이 그때 막 네가 진짜 진리를 추구해.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사단 쪽에서 시험을 뭐요?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시험을 받았죠. 그렇죠. 큰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뭐라 그래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만 무너뜨리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 무너져버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단이 생각할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두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 없어? 잘 몰라요. 하나님 품성을 잘 몰라. 잘 몰라요. 그 상태 그대로 나간다면은 이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몰라요. 몰라. 근데 이제 이 열두 근데 이제 이 사단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제자들도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시험하겠다고 예수님한테 뭐요? 청구합니다. 아세요? 청구. 그래서 그 청구가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요.
잠깐만요. 22장. 몇 절? 아, 31절.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두 번씩 반복할 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뭐요? 청구하였으나. 청구했대. 예. 어떻게 하려고? 흔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그 대개 시험이 우리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부터. 그래서 암을 주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 오늘 달 우기 전에 네가 뭐요? 세 번 나를 모인다고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 일단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면은 인간은 추풍 낙엽이요 떨어져 버려. 그건 막 확실한 거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청구했다.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해보라 그랬다. 그러면은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힘으로 죽는데도 가지. 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돌아갈 뭐가 없어. 아, 면목이 없는 거요. 그래 놓고도 돌아가려면은 뭐 깔고 가야 돼요? 철판 깔. 그래서 사실 믿음이란 건 철판 까는 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철판 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 사단의 청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고 막 이래서는 동안에 뭐요? 베드로가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예수 따라다니는 말이야, 제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난 모르는데요. 또 누가 아 몰라 내가 어찌 그 사람 안다면 그 사람 본 일도 없는데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아 이거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딱 그랬는데 그게 몇이냐 하면요. 예? 그게 새벽 1시경이요. 아시겠어요? 재판을 이제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이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닭이 왜 울었냐 말이요. 여러분 밤 12시 새벽 1시 우는 닭이 있어? 없어요. 네. 아시겠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 보면 그 시간 닭이 울었거든. 아셨어요? 아마 닭끼리도 그렇죠. 닭도 뭐예요? 닭장에서 이제 자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수탁대 꼭 아! 하는데 수탁 왜 메시지가 막 시간 아직 안 돼. 근데 막 아! 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암탉들이 놀래가지고 여보 지금 시간이 이거는 보통 그냥 있는 일이 뭐예요? 아니야. 그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당하고서도 뭐예요? 믿음 떨어지면 안 돼, 믿음. 믿음 떨어지면. 그 말이요. 박수.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대놓고 욕을 해도 뭐요? 저주를 해도. 욕이 거의 저주하다시피 해소 안 해서. 이래도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철판을 깔아도 돌아오게 뭐요? 하기 위하여 그 졸리는 닭을 울게 하신다. 닭까지 깨우는 거예요. 꼬꼬! 아니 베드로도 지금 이 시간이 다 울 시간이 뭐요? 거기에 섰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상하다. 닭이 왜 이렇게 울지? 그 닭 우는 이유는 누구밖에 몰라요? 베드로밖에 몰라요. 베드로밖에 몰라요. 네. 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저주한 제자에 대한 사랑. 얼마나 멋있어요. 예. 성경 멋있어. 그렇죠. 예. 이거보다 멋있는 책 좀 나보라 그래요. 예. 예. 지고의 사랑이지. 예. 그 베드로 정신이 반짝 들었어. 하나님이 내 믿음. 그때 베드로가 그 닭이 안 울었으면은 베드로 믿음은 완전히 뭐예요? 언제 떨어져 버리니까 왜 저주까지 해버렸으니까 그 깐 놈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렇게 버렸거든 그냥 그 목수 무식한 목수 이래 버렸단 말이오. 그런데 닭이 약속한 대로 우는 거예요. 그 닭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뭐요? 기도하나 막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들어서 아 주님 내가 죄를 범하였나다 탁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박을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묶여가지고 탁 끌려갑니다. 그런 게 보여. 가다가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봤게?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게? 예수님이 아마 포승에 마음 묶여 있어도 어떻게 했게?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I love you. I still love you.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야. 믿어줘. 믿어줘. 베드로야, 믿어줘. 그러니까 결국 뭐를 믿으라는 거요? 품성을 믿으라는 거요. 품성. 품성을 믿어달라는 거요. 내 품성이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보고 막 어디 갔어요? 저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하고 그러서 베드로가 우와! 그러고는 철판 깔았어. 자존심 다 버렸어. 아시겠어요? 내가 그러고도 그를 저주하고도 다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구나. 베드로는 사실 이러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도 자기도 뭐예요? 옥에 가고 가서 막 고문도 같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 풀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려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요새 뭐야? 내가 40일 금식했다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도 뭐요? 나처럼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가르칠 게 뭐요? 이제 그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요? 없었던 거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자기가 저주까지 한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를 다시 돌이켰는지를 가르쳐야 돼.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의 처음 계획은 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보란 말이야. 나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요새 설교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예요. 내 것이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말이야. 여러분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적 없지요. 저는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품성,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하게 됐죠.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이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반주 넣고 있어.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완전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코다라 그러냐, 꼬리니까 반주 다 이렇게 넣어야지. 그럼 그렇지. 그런 거 온누리교회가 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나쁜 인상을 뭐요? 지워버리십시오. 시험은 어차피 우리가 일단 사단 편이 뭐요? 되어졌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향하여 지금 나가려고 그분께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어차피 뭐요? 어차피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그거는 사단이 안심하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고 두려워하시지도 말고 불평하시지도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악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어간다.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악으로 유혹하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시험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테스트하듯이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해할 때도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의 자유 안에서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하여 우리가 아차 욥처럼 잘못 이해했다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얼마나 우리가 시험받는 동안에 주님께서도 함께 고통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욥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시험 동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박사님께 감사의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참 박사님도 잘 어울리시네. 자, 중요한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저 뒤편에 보시면 책과 그 스트레칭하고 CD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오후 강의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판매가 됩니다. 네? 이거 단식이니까 그 오후 강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저 그대로 사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국이 성경과 과학,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이 테이프와 CD 그다음에 DVD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 뒤편에 그 주문서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신청하시면 우리 끝나실 때 저기 출입구 있으니까 끝나실 때 받아갈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로비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곧
자, 로비로 가십시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박사님 모시고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